실종된 강진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양이 실종된 날 용의자 김모 씨가 이용한 차량입니다. 김 씨는 외출에서 돌아온 직후 차량 트렁크에서 낫을 꺼내 차고지 한쪽에 감춰뒀습니다. 경찰이 낫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땀이나 침으로 보이는 실종 여고생 이 양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용의자 김 씨와 이 양이 실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첫 증거물입니다. 경찰은 이 양의 다른 유류품을 계속 찾고 있는데 이 양의 휴대전화와 시계, 옷가지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양이 매봉상 정상에 유기된 경위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경찰은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험해 용의자인 김 씨 혼자 숨진 이 양을 데리고 갔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도 적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주변 행적하고 관련된 통신 수사 이거 전체 종합하고 그다음에 국과수에서 이제 감정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오면 종합해서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사건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부검 결과는 2주 뒤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이 양이 어떻게 숨졌는지 범행 동기가 뭔지 등을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